그래 이제 그 앞에가 이제 그 내가 아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이는 많고 재산은 참 세상에서 제일 많은 재산을 가졌고 이걸 물려줘야 하는데 아들은 옛날에 하나 뒀지만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고 그러다가 무유견지런이 그랬잖아요. 그 아들을 볼 그런 까닭이 없었더니, 근데 호련이 잘해라. 호련이 스스로 지발로 걸어왔단 말이야. 얼마나 좋겠어. 심적 아원이로다. 아주 매우 내 원은 내가 소원하는 바에 딱 들어맞단 말이야. 아수에는 내가 비록, 나이가 늙었지만은, 유고, 탐석 이래이다. 이건 정말, 그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그 탐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마침 하고 즉견 방인하여 곧 옆에 사람을 이제 보내서 급거장환하고 급히 급추장환하고 급히 추적을 해서 쫓아가서 장차 돌아오게 하고 이씨사자가 그때 이제 심부름 하는 사람이 질주 왕착한데 이제 빨리 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잡으려고 붙들려고 한데 궁자 경악하야 이 못난 자식이 경악해서 너무 갑자기 놀라 자빠져가지고 침원 대안하되 이제 그 원망을 일컬으면서 크게 부르짖되 아불상범이여는 요거는 이제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뜻입니다. 아불상범, 상범, 범한 게 없다 이 말이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이 견찮고 왜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제 참그 나무아미 타불을 못 부르는 사람이나 이 아들이나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의 들의 그 우린 지금 그 단계는 훨씬 지나왔습니다만은 우리의 옛날 단계 옛날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요런 이야기 속에 그런 것들이 전부 연관이 돼요. 사실은 같이 쓰겠습니다. 즉견 방인하여 곧 옆에 사람을 보내서 그 청담 쌤 이야기 아주 신기하시죠? 그래 결국은 그돈 50원을 안 주고 그냥 왔다잖아요. 그래. 또 그렇게 약속하고 한 이야기니까 결국 남마음이탑을 못 부른데 어떻게 줘요? 아이들인데 뭐 세뱃돈 줄 때도 나무 대방광굴 화엄경 한번 불러라. 화엄성중이라도 한번 불러라. 관세음보살 한번 불러라. 그렇게 한번 해서 귀로 스치고 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급추장환하고 그런 작은 인연에서부터 차츰차츰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잎이 피고 그리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지. 뭐 언제 당장에 처음부터 뭐큰 열매가 뚝 떨어지는 수가 있나요? 급추장환하고 그게 작은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내방 옆에는 큰 소나무가 있는데 800년 된 소나무인데 거기서 떨어지는 그 솔씨 조그만해요. 손으로 잡아도 잘 잡히지 않을 정도 아주 작아. 그야말로 쌀알 정도, 딱 쌀알 정도밖에 안 돼요. 솔씨가, 솔씨가. 근데 그게 결국은 그렇게 큰 소나무, 아름드리로 메달음이 되는 그런 소나무,
키로 뭐 몇십 미터인지 몰라요. 그런 게 그 작은 쌀알만한 솔씨에서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 아닙니까? 장원하고 이씨 사자가 이씨 사자가 질주왕착한데 빨리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한대. 궁자경악하야. 궁자경악 화음시. 화음경설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화음경을 설하니까 모두 놀라 자빠져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에다가 그 근거를 두고 그 지난 시간에 내가 팜프레스를 보내준 그 내용이 이 이야기에 근거한 겁니다. 전부가 칭원대원화 하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칭원대환이란 말은 원망을 일컬으면서 크게 부르짖대.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랬겠죠 뭐. 그 많은 재산 다 물려주려고 한 일인데.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네가 바로 부처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진실한 말이긴 한데 도대체 납득이 안 가죠. 아불 상범이 연할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위 견착이여 왜 나를 이렇게 붙들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 페이지 끝까지 있습니다. 사자 집지 유급하야
강전장환위원을 우시 궁자가 잔염무제하되 입히 수집하니 사필정사라 하고 그랬어요. 사자가 집지 유급이라 심부름 하는 사람이 저놈도 제 잡아오느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심부름 하는 사람이 그 안 놓치려고 그 사람 붙들기를 더욱 급하게 했다. 더 아주 막 그냥 힘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강견 장환연을 강제로 아주 그 심하게 그 말하자면 이끌고 장차 데려오려고 하거늘 우시궁자가 그때의 궁자 이 못난 아들이 잔염무제하되 가만히 생각해보니 난 아무 잘못도 없거든. 거기 뭐 어쩌다가 이렇게 길 가다가 뭐 큰 부잣집이 있어서 저기 대문 앞에서 그것도 당당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본 것도 아니고 고개만 조금 삐꾸미 저 멀리서 이렇게 내밀고 겨우 본 그런 정도인데 뭐 잘못이 있어요. 잔염무제하되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무 죄가 없는데 잎이 수집하니 수집함을 당했으니 가두게 되고 그 붙잡히게 되고 붙잡혀서 가두게 되고 붙잡혀 가게 됨을 당했으니 차필 정사라. 이거는 반드시 꼭 죽을 것이다. 이 붙들려가면 뭐 저런 그 어마어마한 궁궐에서 나를 이렇게 사람을 시켜가지고 막 그냥 도망 못 가게 와서 이렇게 잡는데 잡히면 이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사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얼마나 그게 참 그 상황이 그려지잖아요. 그 요즘 사람들은 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그런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벼슬아치와 또 뭐 평민들의 그런 어떤 그 관계에서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자 집지 유급하야 쓰시겠습니다. 사자 심부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붙잡는데 더욱 급하게 해서 아주 음악 소리 좋습니다. 강견 장환위원을 굳세게 붙들고 장차 데리고 가려고 하거늘 굳세게 붙들어서 굳세게 붙들어 이끌고 굳세게 이끌고 데려가려 하거늘 우시 공자가
장년무제하되 잎이 수집하니 차필 정사라. 이것은 반드시 이제 죽게 됐다. 차필 정사라 하고 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줄 반, 두 줄 반까지 읽겠습니다. 전갱 황포하야 민절 벽지 일어나 부요 견지하고 이어 사은하되 불수 차인이니 물강 장래여 이 냉수 세면하야 영덕 성호하고 막부여하라. 거기까지. 갱수 황포하야 전갱 황포하야. 그러니까 막 그 심부름꾼은 저 허장자가 자를 꼭 그 저 사람은 꼭 잡아와야 된다, 붙들어와야 된다, 그래 해놓으니까 아, 이 심부름 하는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막 그냥 억지로 강제로 막 잡아가고 하니까 이 궁자는 더 이제 두려운 거야. 아, 이거 가게 되면 반드시 죽을 처지에 놓이겠다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 이거 죄도 없는 사람 붙들어가니까 이거 반드시 죽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민절, 기절해가지고, 민절해가지고, 벽지, 땅에 넘어져, 쓰러져 버렸어. 기절해가지고, 그만, 완전히 막, 사람이 그냥, 이제, 뭐, 잡아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라, 기절해서 땅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부여 견지라, 아버지가 멀리 지게 그 사실을 아니 이제 높은 데 앉아가고 사실을 다 보니까 큰일 났거든. 저 자식을 데려오려고 하다가 금방은 만나서 반가웠다가 또 그 자식이 너무 쪼그라든 마음으로 저렇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됐으니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보니까 크게 걱정되거든. 그래서 멀리서 그 사실을 보고 그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이어사은하되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불수차인이니 이 사람 필요 없다. 잡아오지 마라 그런 거야. 물갱장례하세요. 불수차인 이 사람을 수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갱 구태여 데려오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물강장례여 구태여 데려올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냉수 세면해서 냉수 찬물로서 찬물을 그냥 뭐 잔뜩 갖다가 그냥 확 부어가지고 정신 깨어나게 해라 이 말이야. 냉수로 얼굴을 얼굴에 뿌려서 영덕 성호하고 깨어나게 하고 기절을 했으니까 그때 뭐 냉수로서 그 얼굴에 붓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호 깨어날 성자
이렇게 까무러졌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이런 경우를 이제 깨울 때 성호라 그래요. 깨어나게 하고 막부여하라. 더 이상 그 사람하고 더불어 말하지 마라. 또 무슨 말 했다 또 더 기절해가지고 저를 또 생명까지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죠. 야, 참 그 처지가 그 저 남아미 탑을 한번 불러라 하니까 자꾸 물러나면서 그 내가 그걸 어떻게 불러요? 내가 그걸 어떻게 불러요? 그 사람 모습하고 다 잘 매칭이 되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언젠가 이렇게 이렇게 부처님하고 인연이 돼서 불교를 믿게 되고 또 이제 뭐 경전 공부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뭐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사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내가 가끔 말씀하지만 큰 절이 있고 큰 절 밑에는 뭐 사하촌이라 해가지고 옛날부터 큰 절에 의지해서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상업을 한다든지 무엇을 제조업을 한다든지 절하고 관계되는 그래 뭐 절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등등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무슨 뭐 스님들이 많이 오거나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하는데 그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하나도 알려고도 안 하고 왜 가는지 사람들은 막 데서 수심이 밖에서도 일부러 차를 대절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저 자기 집에 무슨 차로 오고 그 물건을 흥정하고 내가 얼마나 수입이 되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절에 가는지 뭐 하러 가는지 오늘 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법회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사실 전혀 안 합니다.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뭐 내 가게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느냐 그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그 생각만 하는 거지 절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야 신기하죠. 그래서 몇십 년 지나도 절에 한번 안 와봐요. 안 와봐 절에. 생각을 안 해 전혀. 저 밑으로 갔음 같지 위로 안 올라와. 이야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그 인연이라는 게 참 우리가 잘 맺고 살아야 되고 업을 잘 짓고 살아야 되고 이거는 그 사는 방법이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 세상에 눈을 떠야지. 이런 그 부처님 말씀에도 눈을 뜨고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해서도 눈을 뜨고 어느 게 옳고 그르고 그 어느 길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뭘 이제 선택을 하죠. 선택하려면 뭘 알아야 선택을 하지. 아무도 모르는데 선택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하고 아주 유사하죠. 자, 쓰시겠습니다. 전경 황포하야 더욱더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서 전경 황포해서 두려울 황자 두려울 포자 민절 벽지르니 기절해가지고서 땅에 넘어지더니 그 뒤로니 부요 견제하고 아버지가 멀리서
그러한 사실을 바라보고는 이어사은하되 불수차인이니 이 사람 필요 없으니 필요 없다고 일단 옆에 사람에게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방법이 있죠. 물강장래요. 억지로 데려올 필요 없다. 이 냉수 세면하야 냉수로서 얼굴을 씻었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기절을 하면은 혈압 오는 걸로 딱 나오죠. 연속극에. 세면하야 영덕 성화하고 깨어나게 하고 찬물을 뿌려서 깨어나게 하고 영덕 성화하고 막부여하라. 더 이상 더불어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줄 남짓하게 읽겠습니다. 소이 자하오 부지 기자 지일 하열하고 자지 고위하는 위자 소난이라 하야. 거기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소이 자하오 부지 아버지가 그러한 아들의 입장을 잘 안다 이런 뜻입니다. 부지 기자 지 그 아들의 뜻과 생각이 하열해. 너무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어. 하열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뭐, 그 사회적인 무슨 지위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들은, 뜻이 제일 높고, 제일 아주 큰 거예요. 그래, 대심 중생이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거죠. 큰 마음 가진 중생이 법화경이나 화엄경을 공부한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